저희 벚꽃길은 경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4월 16일까지 연장하는 물론 이를 구호 프로그램과 먹거리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아쉽겠지만 2-3일 정도의 벚꽃이 만개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죄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축제의 일부 행사를 이런 행사장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으세요? 즐겁죠? 오늘 이재규 여주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추진위 원장님과 이현숙 흥천위원장 그리고 권영모 이장협회장님과 흥천면의 모든 면민들이 함께 준비한 제1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가 오늘 여주시에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곳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덕분에 아주 성대히 개최됨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흥천면민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이 비록 벚꽃은 피지 않았지만 우리 여주시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흥천면민들의 마음은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밥이 맛있으려고 하면 뜸이 잘 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이 정말 첫 번째 맞이하는 우리 흥천면 남한강 벚꽃축제가 만발하기 위해서 지금 뜸을 잘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는 바사성도 있고 이포보도 있고 강남섬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벚꽃축제의 원동력이 되는데 더욱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2회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경천 남한경 벚꽃축제가 정말 어제부터 오늘 이렇게 소망리에 만들어지고 우리 흥천 면민 모두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시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여기 흥천 원암만 벚꽃축제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은요, 자, 5대 6대 주민들 진행위원장으로 지고 진행위원장을 역임하신 조경영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해주시죠.
특히 저 벚꽃이 안 펴서 너무 소름돋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연장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까지 연장 운영을 할 테니까 오시면 저희가 성식과 예성식에서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합니다. 네, 이어서 심종현 역시 흥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전 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연장하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주 흥천 남한강 벚꽃축제가 이제 제1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것이 새로운 그러한 준비를 한 그리고 남한강 벚꽃축제가 이제 더욱 번창하는 그런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3일차 저희가 갑니다. 근데 연기해서 더 가자고 했으니까 또 다음 프로그램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기 시장에 파이팅입니다. 네. 그리운 봄에 저기 저편에 꽃속이 물론 쓸쓸히 서 있고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권형모 이장협의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인기상 남한강 벚꽃놀이잖아. 인기상 삼각관계를 부르신 유왕영 축하드립니다. 네, 인기상 삼각관계 부르셨습니다. 유왕영 씨,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을 네,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려상 첫 번째 분입니다. 중년의 사랑을 부르신 김정구. 자, 이어서 장려상입니다. 미운 사랑을 부르신 김보경 씨. 네, 김보경 씨인가요? 네. 우수상 첫 번째 분입니다. 몰란 날 부르신 이혜영 씨. 축하드립니다. 몰란 날 이혜영 씨. 우수상으로 양주영 씨. 요즘 천 남한강 벚꽃놀이잖아 연극의 최우수상. 아침의 나라에서 부르는 최지혜. 유재균 국제 주진이 위원님께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네. 남한강 벚꽃 노래자랑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최우상 수상하신 최지혜 씨의 아침나라 에콜송을 들으면서 저희 일반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